새로운 도전으로 나를 업그레이드하고 인생 이모작을 열어가는 사람들. JDC 이음 일자리 참여자들을 소개합니다. 새별 오름을 지키는 오름 매니저들을 찾은 변규범 씨는 오름 매니저 코디. 서부 지역 9개 오름을 다닌다는 그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충이나 그런 민원 사항 같은 것들을 사무국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코디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또 저희가 그런 협의를 통해서 매니저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다 전달하고, 전체적인 근무사항 개선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이 주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퇴직 후에 이런 일자리를 찾아서 보람을 느낀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활력을 찾아서 이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장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건 저한테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장년들의 취업 정보를 찾고 알선을 지원하는 서경희 씨. 커리어 이음 컨설턴트로 인생 후반부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영어 유치원 환경에서 원장으로 정년 퇴직을 한 다음에 제주에 와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찾다가 사회공헌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중장년 일자리센터에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도약을 성공하게 되었고요. 저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내담자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직업의 진로와 정보를 서로 찾아가면서 원하는 일자리들을 찾아가는 데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영상물 제작을 위해 회의를 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PD들. 유튜브 등 뉴미디어가 각광받는 시대에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소셜미디어 분야가 대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취미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야를 지금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의욕은 있지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배우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촬영과 편집, 교육을 받고 실습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에서 발전해 이후에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맞는 분들이 있으면 몇 명이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조합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싶습니다. 탐나 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에 자리한 새날 도서관. 일주일에 세 번 이곳으로 출근하는 유홍석 씨는 도서관 사서라는 새로운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 오름 매니저를 신청하러 갔었는데요. 오름 매니저 신청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른 직종을 찾아보다가 도서관 사서를 신청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 장애인 복지관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책을 소개하고 또 대여하고 그분들을 도와서 책을 만나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람됩니다. 제주시 오라동에 자리한 민오름의 환경관리와 오름 해설, 안전한 산행을 돕는 오름 매니저들. 김원순 씨와 동료들은 요즘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 걱정입니다.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이 우리가 할 일인데 오름 산책로마다 마스크가 흔히 보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각자가 알아서 좀 주는데 좀 버리지 말는데도 좀 관심도 둬서 계도도 좀 해야 되겠고. 항공사를 다니다 퇴직. 관광 해설사로도 일했던 김원순 씨. 오름을 관리하고 알리는 오름 매니저의 업무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선 건강 챙겨주고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힐링을 많이 돼서 요즘 올해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모를 때 제가 답변을 딱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할 때 그게 상당히 뿌듯하고 아, 이 계통으로 내가 참 일을 잘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은퇴 후 다가오는 허탈감은 가라. 어려웠던 때에도 치열하게 살며 이겨온 인생길. 이제 JDC 이음 일자리로 희망을 찾으며 더욱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웅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나이는 아마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뭐 이런 말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겠다는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더라도 또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참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 신중년들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삶의 자세가 바로 아까 하겠다라는 마음과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전과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JDC 이음 일자리 사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멋진 인생 후반기를 시작하고 계신 장본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신감과 자부심 넘치는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청정자연과 사람을 잇고 또 신중년 인생 2모작을 잇고 일자리와 지역사회를 잇는 JDC 이음 일자리 토크 콘서트 도전하는 신중년이 아름답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네 분이 계신데요. 세 분 소개해드리고 다음 순서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DC 사회가치추진실 김경훈 실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강수영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주 YMCA 송규관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할 초청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때론 실패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고 신중년 인생 전도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사가 조리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멋잘한 인생. 야,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멋잘한 인생. 하나 둘 셋 야!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이 사람아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안녕하세요. 조용구입니다. 조용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재밌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졌던 그 꿈인 가수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가슴 속에 한으로 그냥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었는데 제가 용기 내서 도전을 해서 이렇게 음반 내고 활동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수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하고 싶다는 마음에 음반을 내고 나니까요. 사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음반을 딱 내놓고 제가 막 가서 노래를 부르면 워낙 그 MC를 많이 보다 보니까 목이 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노래를 하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아 조용구 씨 노래 잘 들었어요. 조용구 씨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칭찬해 주면 좋은데 딱 내려오면 에휴 조용구 씨 노래하지 마요. 어? 뭔 가수란다래 하나하나 똑바로 하지 하면서 뭐 혼내고 노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왜 그럴까 아 조용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KBS 이제 가요 무대에서 조용구가 가수가 돼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출연 섭외가 와서 딱 출연했어요. 가요 무대에 출연했더니 검색어 순위 1위를 막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많이 올라와야 한 다섯 개밖에 안 올라와요. 어르신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출연했는데 한 150개 넘게 막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인기가 많긴 많구나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글을 검색해봤더니 조용구가 가요 무대에 나오다니 드디어 가요 무대가 없어지려는 거보다 조용구가 왜 여기 나와? 네가 가수하면 나도 가수 해야지. 좋은 글들은 하나도 없어요. 상처가 됐어요. 근데 주변에서 영구야 노래를 한번 제대로 배워봐라 라고 해서 제가 작곡가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배웠더니 제가 너무 부족한 걸 알게 됐어요. 옛날에 출연했던 동영상을 보면서 이걸 막 없애고 싶고 아니 어떻게 이런 실력으로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했을까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그 작곡가 선생님한테 노래를 배울 때 걸어가면서 노래 연습하고 또 배운 거를 또 걸어오면서 노래 연습하고 한 시간씩 틈만 나면 연습을 했어요. 열심히 뭘 배우러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뭔가를 알아간다는 게. 그래서 저는 오늘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무언가를 배우게 되면 인생이 즐겁고요. 100세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배워서 그것을 재능 기부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배운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신 거는가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도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모든 게 다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술만 드셨어요. 술을 드시고 오면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막 괴롭히고 밥상도 막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막 이게 정말 행패를 부리시면은 우리 아들 사형제는 밖에서 그냥 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럼 그 모든 걸 엄마가 다 그걸 다 받아줬죠. 그러면서 집안이 어려우면서 학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육성예비 같은 거를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육성예비를 엄마가 못 주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또 육성예비 안 갖고 왔다고 막 때리시고 혼내고 학교 가기가 죽을 만큼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싫었던 과목이 미술 과목. 왜냐면 스케치북을 딱 사가지고 가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저는 스케치북 사갈 돈이 없었어요. 워낙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정말 밥을 먹이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가서 일을 하셔서 그 번 돈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못 사가면 선생님이 또 준비물 안 해왔다고 또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너무나 사는 게 힘들었는데 그때 조용필 씨가 딱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막 10대 가수왕을 하면서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수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집에 있는 형이 가수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한테 물어봤더니 가수가 되려면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노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충주에 가면 달천강이라는 다리가 있어요.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달천강 다리 밑에서 바람을 피하면서 2시간씩 매일 노래를 했어요.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목에서 피가 나오면 가수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2시간 동안 노래하고 나면 제가 꼭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침을 뱉는 거예요. 피가 나왔나 안 나왔나. 피가 안 나오면 그 다음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람 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간 인생에 침 뱉고 피가 나오면 가수가 된다고. 이름이 연구해서 하는 행동도 연구였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25일을 충주 달천강 다리 밑에 갔어요. 찬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목은 아프고 목이 아파도 막 이를 악물고 노래를 했어요. 25일 만에 노래를 불렀는데 피가 나왔습니다. 이 피를 보고 막 엉엉 울었어요. 다시는 달천강 다리 안 와도 되겠구나. 그리고 가수가 될 수 있겠구나. 25일 동안 달천강 다리에서 노래를 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뀔지 몰랐어요. 중학교 3학년이 딱 돼가지고 봄이 되니까 수업을 하다 학생들이 꾸벅꾸벅 조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들 조는 거야? 누구 노래할 사람 없어? 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제가 손을 딱 들었어요. 기도 선생님이 나와봐 그래가지고 제가 딱 나가가지고 청년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25일 동안 조용필 씨 노래만 했으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선생님이 제 노래를 듣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저를 교무실로 데려가더니 선생님 다 있는 데서 야 영구야 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선생님들 앞에서 막 청년 그대는 노래를 불렀어요. 국어 선생님이 오시면 영구야 나와서 노래 하나 해. 수학 선생님이 또 들어오시면 또 노래해. 뭐 선생님들 저를 예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늘 학교에서 바보 같았던 제가 노래를 부른다는 거 25일 동안 부르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충주에서 열리는 충청북도에서 열리는 가요제랑 가요제는 다 나갔어요. 남한강 가요제, 하양동 가요제, 쌍곡 가요제, 수암부 온천 가요제, 철축 가요제 뭐 가요제랑 가요제만 나가면 다 상을 휩쓰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노래 하나만 계속 부르고 다니니까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수가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안 했죠. 대학을 떨어지니까 어머니께서 저를 혼내는 게 아니라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가 대학 가면은 엄마가 돈을 대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때도 계속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계시고 일을 아예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영구야 그냥 대학 가지 말고 지금 네가 그래도 대학을 떨어져서 엄마는 솔직히 조금 마음에 좀 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래서 충주에 그때 비료공장이 있었어요. 비료공장 가서 연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빨리 장가가 그게 행복이야 라고 했는데 가수가 되고 싶은데 가수가 되려면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잖아 꿈. 어? 그러면 비료공장 가서 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무작정 충주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가야금 공장에서 먹여주고 재워줘서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학원 다녔어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를 나가서 가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돌공장 가서 좀 일해서 그 돈 벌어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제가 충북대학교 회계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대학을 들어가서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다 떨어졌어요. 아 이게 그 실력이 이게 제 노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막 맨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더니 저보고 MC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MC를 조용국 MC를 잘 볼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MC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웬만하면 아 저 MC 못합니다라고 할 텐데 저도 모르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청주에서 제일 사회를 잘 보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진행하는 거를 녹음기로 녹음해서 그걸 한 100번을 들었어요. 똑같은 거를 100번을 들어서 그걸 똑같이 외워서 사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오!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외워서 앞에 그 학교만 바꿔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C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MC도 보고. 그런데 MC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영구야, 너 한번 아나운서 한번 해봐라. 저는 아나운서 안 하고 가수 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김병찬 아나운서가 네 선배니까 한번 찾아가봐. 그래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스포츠 중계에서 끝나는 거 보고 바로 전화를 하면은 그때 당시는 앤서링 머신이라고, 안녕하세요 김병찬입니다, 음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삐 하면 거기다 대고 무조건 그냥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배님, 저는 선배님을 사랑하는 후배 조일구입니다. 저도 선배님 같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또 그거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선배님 오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럴 때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인사말을 남기고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병찬 아나운서가 나와서 하는 방송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배가 이렇게 훌륭한 선배가 있으니까 따라하면서 나도 한번 아나운서 해볼까? 라고 하면서 도전을 하는데 22일 만에 김병찬 아나운서가 딱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저는 방송이 모두 생방송인 줄 알았어요. 딱 보고 또 이제 모니터를 하고 전화를 딱 하려고 한 열흘 지나니까 이제 김병찬 아나운서랑 친해졌어요. 혼자. 그래서 아유 안녕하세요 형님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전화를 딱 들더니 너 도대체 막 누군데? 어?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어?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22일 동안 매일 전화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겁이 나더라고요. 그 형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생각에 전화기를 들었다가 전화를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김병찬 아나운서를 직접 학교로 초청을 하자, 학생회장을 내가 나가자. 학생회장 나갈 생각도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학생회장 나가서 김병찬 아나운서를 내가 부르면 되지. 그래서 학생회장 나가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김병찬 아나운서가 저보고 고맙대요. 난 네가 죽었는 줄 알았대요. 22일 동안 매일 연락하던 놈이 연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김병찬 아나운서를 충북대학교 초청을 해서 그때 인연을 맺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김병찬 아나운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방송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형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방송을 하나 배우면서 시험을 보기 시작했어요. 가수라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계속 도전에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영구 이름 앞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싶었어요. 아나운서 시험 보니까 KBS, MBC, SBS 아나운서 시험 다 떨어졌어요. 그럼 개그맨 시험 볼까? 개그맨도 다 봤어요.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뭐 제주도에서 뭐 아나운서 보면 제주도도 가보고 강릉도 가고 부산도 가고 다 달려갔어요. 성우 시험도 봤어요. 탤런트 시험도 봤어요. 다 봤어요. 시험이란 시험은 왜? 나는 조영구라는 이름 앞에 어떤 타이틀을 갖고 싶었거든요. 계속 도전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도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두렵고 무섭고 그러는데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게 즐겁더라고요.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5번 만에 제가 SBS 전문 MC 공채 1기로 2,860명 중에 남자 1명 여자 4명에 뽑혀서 들어가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겁니다. 내가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따라서 계속 제 몸이 도전을 하게끔 만들어주더라고요. 도전하게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겁니다.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서 배우는 재미를 느껴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프다고 집에 계시고 내가 100세 인생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시고 운동하셔서 100세 인생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말아라 세워라 너는 그냥
지켜라. 무심한 달력은 오늘도 넘어간다. 평생을 나 자신보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 아버님 어머니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한평생 자식이야 부모님 위해 내 이름 석자 잊고 살았다. 세월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란다. 시간아 너는 저 멀리 비켜라. 무심한 달려든 오늘도 넘어간다. 세월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란다. 시간아 너는 저 멀리 비켜라. 무심한 달력은 오늘도 넘어간다. 무심한 달려가 더 이상 가지 마라. 우리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네, 아 우리 저 조영구 씨가 멋진 강의도 해주시고 오늘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렇게 강의가 보통 끝나면 다른 강사분들은 가시잖아요 무심하게. 근데 우리 조영구 씨는 또 같이 앉아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신중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기 위해서 같이 또 자리에 앉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옆에는요 우리 JDC 이음 일자리 사업단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즐겁고 또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열고 계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수님. 네. 인생 2막을 잘 살고 있는 오름 매니저 김원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변규범님. 예, 안녕하세요. 서부 지역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변규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서경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 커리어 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서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안서조님. 예, 저는 소셜미디어 PD로 활동하고 있는 안서조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PD님. 다음 유용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전 담나장애인종합복지관 새날도서방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유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네. 조영구 님 나오셨습니다. 네. 10대 가수 조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야! 네. 이 사람아. 자 그럼 한 분 한 분 좀 질문을 제가 좀 먼저 드릴 텐데요. 아, 먼저 우리 김원수 님께서는 오름 매니저로 활동하시는데 네, 어떻게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 오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여행사를 하면서 학생들도 오름을 안내했고 곶자월을 다녔고 이러는 가운데 오름 일자리 창출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갔죠. 시험을 봤는데 붙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뭐 한 7, 80명 떨어지고 그랬어요. 요. 예. 그래서 지금 인생 2막을 오라 민호룸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데 저 후배들한테도 요 일만은 꼭 해보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선택을 잘했지 않느냐. 예, 제 인생은 오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제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지 네. 않으세요? 자, 다음 우리 변규범님께 여쭤볼 텐데요. 우리가 그 오름 매니저가 또 있고 코디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그 오름 매니저들은 말 그대로 오름을 매니징하는 직책이고요. 아, 코디네이터는 오름 매니저를 매니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제 지금 한 300여 분 오름 매니저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사무국에서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터의 주요 역할은 오름 매니저와
사무국 간의 그런 그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그 사실 아까 그 시험 봤다 떨어졌던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렇죠. 뭔가 도전하고 배우고 이런 거에 두려움이 많잖아요. 네. 네. 일단은 그 나이가 들면 아유 이 머리에 뭐 저기 영어 단어를 봐도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은요. 그 일본어랑 영어를 요즘 배우기 시작하는데 70대셨거든요. 너무 잘해요.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한 100번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했는데 처음이 어려운데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잘 들어온대요. 아. 처음엔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들어도 까먹고 이것도 자고 일어나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 안 나면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반복을 했더니 그렇죠. 지금은 영어랑 일어로 사람들이 오면 지금 미용실을 하시는 분인데 막 오시면 이렇게 영어로도 막 인사하고 대화할 정도로. 막 그렇게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 내가 뭐 많이 이거 지금 뭐 나빠져서 나는 공부해도 안 된다 아닙니다. 다 핑계야. 다 핑계. 네. 하면 돼요. 하면 안 되면 1000번이고 만번이고 만번이 보면 그럼, 되지.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일을 뭔가 하게 될 때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그 서경희님은요 처음에 일을 하실 때 갈등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혹시? 그동안은 서울에서 그 유명 연예인 자녀들이 다니는 그 영어 유치원과 또 학교 재단의 영어 유치원에서 2017년까지 제가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제주에 내려와서 2018년도부터 이제 직업에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5번 이상 정도의 그 이력서를 냈었는데 이렇게 실패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제한이 됐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의 어떤 그 교육 환경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경력이 부담이 돼서 제가 실패를 봐서 이렇게 좀 실에 있던 중에 제가 그 중장년 일자리 센터의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일자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를 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그 교육을 통해서 직업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꼭 풀타임 잡만이 직업,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달런트를 사회에 환원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를 제가 커다랗게 그 교육을 통해서 네, 저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요 우리 그 소셜 미디어 PD라는 일을 하고 잘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PD님,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소셜 미디어 PD는 그 제주도 내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그 유튜브라는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PD라고 이제 뭐 하지만은 저희들이 그 영상 만드는 일을 하다 보면 장비는 이 최강의 스마트폰 하나입니다. 아, 장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로 다 하는데 그 경찰 업무라는 게 그 일단 지역에 대한 그 지리감. 그렇죠. 그리고 뭐 특수한 상황 이런 것을 잘 파악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 영상 찍으러 갔을 때 어떤 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특히 그 저희들이 그 제주도 이제 전통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그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자료 조사 또 섭외 이런 부분에 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너무 행복하고 제가 자랑을 하고 싶다면 이 일을 하면서 영상 만든 거를 그 일상을 그냥 영상으로 만듭니다. 뭐 누가 웃거나 말거나 저 멋대로 만들어서 네. 유튜브에 올리는 그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조회수는 뭐 3-4회밖에 안 됩니다만은 3-4회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거의 망했네, 망했어. 그 중에 이제 3-4회 꾸준한 이제 구독자가 이제 우리 그럼요. 손주 녀석입니다. 손주. 예, 그 일단 영상 올리면은 좋아요, 구독 딱 누르고 그럼요. 예. 키우 딱 치면은 제가 이제 그렇죠. 같이 이제 그래요? 또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고 이렇게 직접 보면서 보면은 야 공부해라 안 먹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유튜브에서 키우 보고 저도 또 웃는 이모코톤 두 개 이제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아 맞네요. 친밀감이 아주 더 며느리는 구독 안 했어요? 에 그 뭐 가정사라서 제가 네. 여기까지만 아, 좋네요. 우리 네. 손자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멋진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홍성님은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계시는데 평소에도 이 책을 많이 좋아하셨습니까?
예, 책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지인들하고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을 지금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달 두 권씩 책을 같이 읽습니다. 예. 도서관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요즘 도서관은 책을 단순히 빌려주고 책을 읽고 하는 장소가 아니고 거기서 넘어서서 좋은 강좌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 올해도 한라도서관에서 2월 달에 디카시 강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디카시 강좌를 듣고 디카시를 쓰다가 지난 7월에는 고성 국제 디카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야. 대상. 예. 지금 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지금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들이 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여서 더욱 더 좀 흥미를 느끼고 계시는데 자, 지금 우리 저 병규범 님 같은 경우에는 영어 통번역을 또 예전에 하셨다고 합니다. 예. 아, 예. 저는 그 외국 생활을 한 30년 하다가 2010년도에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 전에 미국에서 저는 그 법정 통역관 일을 했는데요. 제주도에 와서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그 나이의 장벽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걸 제가 깨달았고요. 한 2년 전에 이 JDC 이음 일자리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뭐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아주 보람차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 후에 뭘 할 거냐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아까 우리 조용구 씨가 강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영어와 관련된 일이니까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경희님 제주도가 원래 아니신데 이주해 오셨단 말이에요. 네네. 사실 적응할 때 참 여러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네네. 많이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처음에? 그 시류에 빠져 있을 때 국제영어학습센터에서 자원봉사 일을 시작하면서 아는 지인분한테 이렇게 중장년 일자리센터의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프로그램을 소개를 받고 그 교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아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린 그런 변화를 갖고 오게 되면서 사회공헌 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그 담당자님하고의 어떤 송항준 주임님이신데 그분하고 계속 그 상담이 이루어지고 격려를 받고 또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장님하고의 어떤 심층 상담이 또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잃었던 그 자신감에서 또는 자존감까지도 다 회복을 하면서 제가 제2의 인생을 사회공헌 일자리라는 걸로 다시 제 디자인을 하고 제 설계를 하게 되면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PD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안소조님도 앞으로의 그 활동이 또 기대가 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뭐 영상 만드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것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일단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예, 그것도 초기 또 운영 자금이 또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런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어떤 그 뭐 자치단체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또 특히 이제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예, 청년 일자리도 힘든데. 그렇지. 다 늙어가지고 청년 퇴직한 사람이 뭐 또 창업이냐 이렇게 해서 네. 그런 난관 여러 가지. 그런데 가족들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뭐 설득은 이제 삼시기보다 네. 일시기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만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저기 지금 아내분이 방송 보고 있으니까 아내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방송에서 얘기하면 잘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면 끝난 거야.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도서관 사서로 또 활동하시는 유홍성님 이거 말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도 나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다. 아니면 또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면서 새로운 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요. 사서 교육을 받을 때 그 우리 동화 읽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전 앞으로 이제 그 도서관에 있던 경험을 살려서
책 읽는 할아버지라는 그런 컨셉으로 유튜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예, 우리 안 선생님한테 많이 새로 개설하면 힘드니까 생각입니다. 여기 엎어 가세요. 엎어 예, 가세요. 고맙습니다. 창업하지 말고 둘이서 책 읽는 할아버지, 찍는 할아버지 이렇게 가지고 두 분이서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김원수님. 지금 하고 계시는 오름 매니저 말고 난 또 뭐 이런 계획 있다 아니면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름을 지키다 보면은 막연찮게 건강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요즘은 수식어 뒤에 힐링보다는 스토리가 있어야 오름을 찾아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라 민노름은 왜 민노름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가끔 들어와요. 그럼 한라산은 왜 한라산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향토사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즐거움이 제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한 20년간 붙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능 기부를 이런 분들한테 해도 꼭 어디 찾아가서 하는 것보단 현장에 서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분들한테 잘 전달하면 이게 오히려 나의 기부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힐링이 아닐까. 자, 그럼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 오늘 사연을 저희들이 좀 미리 좀 받아봤는데요. 네, 그중에서 짧게 한 두 분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소셜미디어 PD 하시는 우리 저 이정녀님 사연을 제가 잠깐 보면 이분이 그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 자기 아들 결혼식 때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걸 보여줘서 반응이 아주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좀 써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아들 결혼식 때 영상 배우신 걸 이제 촬영해가지고 편집해서 보여줬더니 반응이 어땠습니까? 인기 최고였어요. 저긴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저는 그래도 두 자리는 넘습니다. 네. 그저 어쨌든 그래도 처음에 접하기 참 어려운 분야였잖아요. 이렇게 네. 뭐 영상 만드는 거, 네. 촬영하는 거 이렇게 배워서 또 아들 결혼식에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면 나름대로 참 마음이 뿌듯하셨을 텐데. 아들 내외가 이제 며느리랑 같이 이제 결혼 전에 와서 제주도에 와서 웨딩 촬영 제가 다니면서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직접 찍어주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름대로 초기작이지만 참 이렇게 뿌듯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도 틀어주고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만약에 그 촬영 하고 싶으면 얼마 주면 되나요? 그냥 해줄 거예요? 아유, 영구 씨의 일생을 들으니까 정말 꼭 담아서 언젠가 한번 좀 진짜 빛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빛나시지만.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은 여기 또 오름 매니저 허태신님이 또 이렇게 예쁘게 초록색 글씨로 써서 보내주셨는데 오름 매니저라는 직업을 갖게 된 그런 행운을 갖고 있다. 너무너무 좋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네. 그 실제 오름 매니저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소봉에서 이제 오름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추산매를 가면서 정말 풍광이 매시간 변하고 그런 풍광들을 같이 하고 같이 정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원들은 제가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우리가 지금 받는 보수의 반만 받아도 이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너무나 행복하다고. 네. 우리가 그런 농담도요. 우리 일하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젊어지고 활력이 있어졌다. 사실은 실제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한 분 한 분 뭐 공통점은 역시 내가 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게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가수 조영구 씨가 네.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들 행복해 하는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제가 더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이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동년배 사람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희망을 얻고 즐거울 것 같아요. 정말 이음을 통해서 열심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최고입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청정자연과 사람을 잇고 또 신중년 인생 이모작을 잇고 일자리와 지역사회를 잇는 JDC 이음 일자리 이음 토크 콘서트 도전하는 신중년이 아름답다 언택트 토크 콘서트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신중년 세대의 아름다운 도전 또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힘내시라고 서주경 씨가 멋진 무대를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뭐 외쳐주세요. 아셨죠? 박수!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때는 그게 매력이에요. 관심 없는 듯한 말투빛. 하지만 그대 시선을 날 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날 기다려.